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밤입니다. 이번에는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 보궐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뭐 이미 얘기들 많이 나왔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여당의 압승 분위기입니다. 내년 보궐선거를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바뀐다고 하죠.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는 정말 정보가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 정보가 모이려면 각종 정부 기관들, 그러니까 뭐 검찰, 법원, 뭐 공직사회, 뭐 공기업, 모든 이 기관들에 대해서 이 좋은 자료들이, 좋은 정보들이 야당으로 많이 모여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사법개통뿐 아니라 군, 공직사회 모두가 다 민주당이 다시 차기 정권을 창출한다는 쪽으로 많은 예측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백석에 불과한 야당이 움직이기란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뭐 부산시장 선거도 도움이 될 테고요. 저는 여러 군데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전망하면서 서울시장은 백중세로 여야가 백중세가 될 수 있다. 부산시장은 야당,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다 이런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시장은 좀 우세한 건 맞고요.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 서울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백중세, 대등한 게임은 야당이 한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좀 섞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기대치가 섞였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년 보궐선거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그 현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벌어지는 보궐선거이지만 민주당은 무조건 후보를 내죠. 즉 후보를 내는 걸 전제로 해서 물밑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서울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수단은 많습니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지역 전체가 흔들리는 정책 공약을 내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경선준비위원회를 띄웠죠. 이제 빨리 경선 룰부터 정하고 경선 방식부터 정하고 준비를 들어가야 된다.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금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게 제대로 된 후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김선동 사무총장이 이제 사의를 표하고 김선동도 출마를 하고 또 뭐 현역 국회의원 뭐 배제론도 있긴 하지만 뭐 윤희숙 의원, 조은희 서울구청장도 새로운 인물로 떠오르고요. 뭐 본 야권에는 안철수 후보도 있고 오세훈 전 의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야권에 인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스타를 만들어내느냐는 부분이 남아있죠. 부산의 경우에도 서병수 의원, 이진복, 이현주 전 의원 뭐 또 여러 명들이 뛰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과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쁘지 않는 조짐이라고 봅니다. 뭐 내가 이렇게 선거를 위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문제는 경선 룰과 경선 방식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형태로 한 명의 야당 후보 스타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이죠. 또 민주당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박영선, 우상호, 추미애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김혜영 전 의원, 변성환 현재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있는데 어떻게 될 뭐 변수가 있겠지만 뭐 이 세 사람 정도면 민주당이 낼 수 있는 부산에서 낼 수 있는 뭐 괜찮은 카드일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흔드는 일은 이제 좀 그만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내년 보궐선거까지 김종인 체제로 가기로 했으면 지금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김종인 체제를 흔들어서 이 김종인 체제를 이 낙마를 시키고 새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할
여력 또 준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물론 당을 이끌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져올 또 후폭풍 후유증도 어마어마할 테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김종인 체제를 보궐선거까지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까지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제 다섯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협상을 다시 해서 상임위를 가져오자라는 주장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체제를 말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의 독선적 태도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당의 노선을 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정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연해져야 된다. 또 무소속으로 아직 복당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을 빨리 복당시키고 전체 이 빅텐트를 만드는 데 더 나서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을 좀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체가 반문재인으로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앞장서서 이 틀을 만들어 놓는다. 틀을 닦아 놓는다. 판을 만든다. 이런 자세를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 체제를 내년 보궐선거까지 흔드는 것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된다. 다음 김종인 위원장이 마포 포럼이죠. 저 김무성 전 대표하고 그 전 의원들이 모인 곳에 가서 현역 의원은 뭐 배제를 하겠다 내년 했는데 뭐 원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배제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현역 의원이 또 출마하게 되면 또 보궐선거를 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기기 위한 카드를 위해서는 현역 아니라 뭐 우현역이라도 모두 동원해야 되는 지점에 있어서 현역 의원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점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경선 룰을 짜는 데 있어서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이미 연구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경선 룰이 광역자치단체 경선 룰이 선거인단 절반, 국민 여론조사 절반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이번에는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 뜻을 묻는 부분이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가야 된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경선 룰은 다시 협의를 하게 되죠. 이번은 이 당의 뜻보다 국민의 뜻을 먼저 묻는 쪽으로 힘을 실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라임과 옵티머스 문제에 대해서 이게 권력형 게이트냐 아니면 단순한 금융사기냐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설전은 계속될 테고요. 간단합니다. 청와대 대통령의 핵심 참모급인 소위 수석급들, 비서실장이나 수석급들이 개입이 됐다면 이건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아, 라임과 김봉현이 법정에서 정무수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민정과 정무수석과 줄대고 있다라는 톡을 주고받은 것도 드러나고 있고요. 옵티머스는 한양대 인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 양쪽 모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보셨다시피 검찰 수사를 뭉갤 수 있는 힘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피해액이 2조가 넘는데 그 2조를 전액 배상해주라라는 조치가 금감원에서 내리는 정도의 힘입니다. 사기라는 게 거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도 금감원, 금감위에서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힘이 작용한 것이죠. 권력형 게이트가 될지 아니면 금융사기에 머물지 일단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일단은 보면서요.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견제해야 하고 추미애를 견제해야 됩니다. 특검 주장을 계속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바로 윤석열 총장 직속으로 특수수사단, 특수합수단을 만들어라 라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많은 방해가 있겠지만 그래도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이 수사, 라임 옵티머스 수사에 관해서는요. 시간이 얼마를 가더라도 끌어야 한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자세하게 파헤쳐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여당이 이걸 금융사기 정도로 보고 어느 선에서 자를 수 있다라고 보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거 아닙니까?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파헤치는 필요하면 이 정권 말까지 가져가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내년 보궐선거까지는 이제 좌우 둘러보지 말고 지금 다른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좀 접고 보궐선거에 집중해서 보궐선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 라임 옵티머스 비롯해서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보궐선거로 달려가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